하잖아요. 출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상처받으면 다시 이렇게 와서 고치잖아요. 네. 그런 삶의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거는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터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내가 외부에서 힘들어도 집에 가서 마당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그 자체로 힐링이에요. 눈농사, 밭농사 이런 건 안 하십니까? 네, 그거는 힘들어. 눈농사, 밭농사 해서 많이 수확하신 분의 농작물을 맛있게 먹는 거. 맛있게. 네. 우리는 지금 들깨 키우고 32kg 뽑고 또 마늘도 막 엄청 심었어요. 네. 그거 나중에 팔면은 되게 부러워하실 거죠? 예. 네. 그거 300만 원 벌었어요 이러면은. 아 근데 부러워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농사를 크게 줬어요. 아. 그러니까 뭐 엄청 크게 줬어요. 제가 6살부터 트랙터를 불었습니다. 진짜 네. 옆에 집이... 아저씨 안고 제가 있는 집이셨대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학교도 보내고 그러지.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없고요. 오늘 40분이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재밌나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저도 50분 토크쇼 만들면 네. 제가요. 네. 그 서울에서 카페 할 때 커피 수업을 했어요.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뭘 그렇게 가르치게 했어요? 커피도 가르치고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6명인가 모였는데 디자이너도 있었고요. 고1 학생도 있었고요. 작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청의 비서도 있었지. 각계 사람들이 커피를 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밤을 새웠어요. 이야. 그런 수업이 없잖아요. 커피 수업, 밤 새운 수업. 아침 6시에 사진 앞에 사진 딱 찍고 출근했어요. 멋지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세요. 수업을.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커피 힐링 카페. 네, 그래서 제가 커피 힐링 캠프. 심야식 사람들이 저한테 심야식 식당의 주인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되게 편하니까 그러면 심야 극장을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카페 끝나고 심야 극장을 했어요. 연기 수업. 연기 수업. 그래서 저 배우로 쓰시려면 저 연기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그거 꼭 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11시에 끝났거든 밤. 시나리오를 읽고 외우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11시에 모여요. 네. 그래서 새벽 3시까지 하는 거예요. 심야. 연기 그 러시아 그 영화 연극 학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감 뭐 이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휴지가 되면 휴지 몸 움직 이런 것도 가르치고요. 그렇게 수영도 전공하셨잖아요. 세 시간 하고 마지막에는 즉흥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돼요. 그리고 놀라워요. 근데 쭈뼛쭈뼛 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워밍업을 하면 수업을 받으면 다 하게 돼. 네. 예외가 없어요. 놀래는 거예요 자기. 자기도 놀래. 벌써 수업이 몇 개야 지금. 커피 배워야지, 연기 배워야지. 제가 잘한 게 뭐냐면 제가 폴카님을 데려다가 수업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만들어요. 네. 재밌겠다. 왜냐면 폴카님은 나 이런 수업을 아니라 폴카님을 만들기도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보지 않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휴먼북이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을 주대해서 책처럼 읽히는 거 자기 삶을. 그러니까 폴카님을 앉혀놓고 아까 얘기한 것 있죠? 옛날 얘기. 네. 어려웠던 얘기를 책처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질문도 맞아 맞아. 그렇게 두 시간 하면요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거기서 책보다 더 지혜를 주고 서로 얘기도 나고. 그리고 휴먼북에 내가 얘기를 책을... 한번 했었어요. 사람 책. 예. 사람 책으로 저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짝 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님도 제가 사람 책을 읽은 거잖아요. 그쵸.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 상담을 하면서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들었지만 책을 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도 많아지고.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뒷부분에 있잖아요. 끝나기 직전에. 근데 우리의 삶은 20대, 30대가 클라이막스처럼 여겨져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축적돼서 60, 70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유령처럼 살아요. 노인이 되면 그 살아온 지혜를 아무것도 펼치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마음에 사장돼서 유령처럼 죽는 아프고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요. 내가 없어져야지 빨리. 자식들 때 피해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근데 그때 클라이막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잘 못 쓰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 앞으로 실버니까 이제 해야죠. 네, 그래서 휴먼북이 그 노인분들이 앉아서 자기 삶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세대 갈등도 없어지고 저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는 사람을 볼 때 다들 이야기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스토리. 희노애락을 다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뭐 경험을 겪은 사람들 모아놓으면 금방 친해져. 맞아요. 그래서 불가님이 이런 모으는 작업, 연결하는 작업. 뭐지? 전화 한번 가와.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의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최고점과 최저점. 최고점은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은 초등? 네, 초등. 초등? 어린 시절 토탑 총 몇 살까지? 내가 15살까지? 한 중학교 가기 전까지. 중학교부터 적성이 안 맞았구나. 예. 최악의 시간. 예. 중고가 최악. 세상에 갇힌 것 같고 나답지 않고 근데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났어. 아, 내가 벗어나는 거는 학교 가출하거나 짧게 자퇴하는 자퇴하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퇴하고 싶은 순간에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니까 또 안 돼. 그래서 그게 가장, 그래서 외국 간 거예요. 참고 가서 거의 10년 동안에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살았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다 풀었어요. 한대쳤던 거. 풀고 나니까 차분해지죠. 그래서 미국에서 저를 본 사람은 지금 제 모습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풀어내니까 편해지고 자양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풀어내야 돼요, 누구든지. 안 풀어내니까 나이 들어서도 이상한 짓 하잖아요. 우리 TV 보면 존경받는 직업의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어내서 그래요. 뭐라도 풀어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하고 그걸 자기를 동일시하고 권력과 이런 걸 갖다 보니까 이제 셔터 내리면 변하는 거죠, 사람이. 셔터 열려 있을 때는 우아하다가 셔터가 닫히면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안 풀어내서 그래요. 그래서 좀 풀어내는 마당이 좀 마련돼 필요가 있어요. 뽀카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일 말고도 좀 이렇게 고급적으로 노인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 살 맞는 것들이 신이 계시다면 뭘 써라. 공익 인간의 그 마음으로 널리 인간을 이렇게 그러면 널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게 이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더 하셔야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국가님하고 저하고 둘이 프로젝트로 내가 이거 같이 하자. 엄청난 프로젝트. 해서 하자. 부여를 넘어서서 그냥 글로벌. 그러면 저는 부여 있다고 해서 부여에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뭐 미국 경계가 없어 이분.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제가 뽑는 커피도 그 아프리카에서 온 거잖아요. 중남미에서. 아프리카 갈 수도 있어. 네. 커피 따러. 그 친구들이 딴 커피가 이렇게 와서 제가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이 생두라는 그 게 예, 이게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뽑고 있거든요. 그걸 다 땄을 예, 연결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로 봤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를 갖고 안아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머리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에너지를 이렇게 보면 애써도 안 되거나 수용하게 돼요. 그러면 편해져요. 포기하기도 편해지고 또 받아들이기도 편해져. 그거를 저는, 왜냐면 에너지라는 것은 총체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무지개라 하는 거는 빨간 줄 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 안에 그 색깔이 쫙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무지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발랄함도 있고 이렇게 조용함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직업에 따라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레인보우. 전체적으로 사람을 보면 조화가 깨졌다, 조화가 이루어졌다. 이것만 저는 상담할 때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색깔의 삶을 사는데 이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와이프는 어떤 색깔이죠? 그럼 이 색깔이야. 그럼 보완이 되는 거죠.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충이 안 되면 그래서 호전하거나 가끔 이런. 근데 그렇게 봐봐요. 서로 봤을 때 안 맞아. 그런데 조금
한 몇 년 있다가 나타나는데 맞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쪽에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안 맞는 사람 끝까지 안 맞아? 아니 그 사람 안에 또 다른 컬러가 있으니까 그게 또 발현이 되면 또 돼요. 네, 되거든요. 근데 또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남자들이 여자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처음 할 때가 있대요. 항상. 언제일 것 같아요? 사랑해라는 말? 와이프가 병원 가서 나 아미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남자들은 사랑 미리 하지 왜 풀떼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미리 하세요. 남자의 좀 한계야. 아, 왜냐면 사회에서 책임의식을 주고 주잖아요. 사랑해라는 말만 연습시키는 학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네, 연습시키는. 근데 사랑해보다 그냥 눈빛이나 느끼지 이게 있잖아요. 아니 저희 신랑도 그거 굳이 말해야지 아니요. 나 말해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 하긴 내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해 네. 자꾸 말 시켜. 네. 아무튼 50분 딱 찍었어요. 50분 토크쇼. 긴 거를 몇 명이 보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중간에 딱 편집하셔야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왜요? 바빠. 그게 편집 없어요. 뭐 어떤 근데 동영상 들어가서 50분 딱 하면 안 보게 되는데. 그래요? 네, 길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50분짜리 하나 두고 5분짜리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네. 유튜버들 유명 유튜버면 딱 틀면 예고편처럼 엑스만 떠나 따오고 뒤에는 볼란 봐라.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스포츠도 그렇게 하더라고. 아, 그러면 저희 나는 것 중에 앞부분에 탁탁 세 개를 넣는다. 뭘 넣을까요? 지금까지 50분간 떠드는 것 중에서 넣을 거 아니고 미리 얘기해야지. 아니 생각나는 거 뭐뭐뭐를 앞에 들어. 예고편 딱 2초 뭐 넣어야 돼? 무슨 얘기한 거 넣어야 됩니까? 없는 거 없어. 그러면 안 돼. 문제가 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냐면 그 컨셉을 잡고 가야 돼요. 처음에는 진짜요? 네. 오, 시골 위즈덤이다. 그리고 글로벌로 뭐 할 거다. 이 중에서 하나씩 뽑으면 되겠네. 아, 근데 편집은 툴이 기술이잖아요. 예, 잘 하셔야 돼요. 잘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안 보셔도 돼요. 네? 구독자 30명만 만들면 저는 할 일 다 한 거지. 제가 그쵸? 저번에 채널 하나 만들었어요. 네, 네이버. 네, 저 소울펀이라고. 소울펀. 구독자 몇 명이에요? 115명까지 갔었어요. 네네. 왜냐면 그거는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맞아. 이거 워밍업. 워밍업. 근데 이거 장점을 발견했죠. 의미를. 그리고 나서 곧 뭐 모자를 쓰시고. 예, 그래서 시골 이즈덤으로 이번에 브랜드 채널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컨셉도 좀 명확하게. 그래서 새로 저번 달에 시작을 했어요. 맨날 보겠습니다. 시골 위즈도. 그 대신 폴카TV도 이제 맨날 네. 보십시오. 짧다고 안 보시지 말고. 네, 봐요. 보세요. 폴카TV 구독해달라고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자, 폴카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시골 위즈덤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오늘 폴카님 진짜 오랜만에 만나갖고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12년 동안 한 4-5번 만난 친구도 얼마 전에 인터뷰했거든요. 12년 동안 그래도 저희는 한 4번 이상 만났잖아요. 네. 근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있어요. 진짜 20년 만나도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고요. 한두 번 만나도 되게 강렬하게 남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한두 번 만나고 엄청 친해지는 네. 사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여와 또 대전과 전국을 다 아우르시는 시골 위즈덤 선생님. 이 영상이 나중에는 대박 나셔가지고 오 시골 위즈덤이랑 나를 두 찍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폭카님께 네.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좀 네. 많이 하셔갖고 네. 궁금증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쵸? 네. 저 부여 가서 장사해야 되겠어.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긴 살때 여기 가마가 뭐 가마 괜찮습니다.